오늘 개학 첫날인데 너무 걱정돼요. 잘할 수 있을 거다, 페퍼. 난 페퍼야. 반가워. 자, 그럼 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넌 불 꺼주실 수 있는데. 난 아직 잘 못 쎄. 영자. 아! 캔디가 안 그래도 날 안 좋아하는데 더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지? 친구들! 유라예요.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까지 모두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는 일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유라가 짜잔! 페퍼피그 학교 놀이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정말 기대되죠? 그럼 지금부터 유라와 놀자! 귀여운 페퍼 학교 놀이 세트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페퍼, 캔디, 또 새로운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선생님도 계세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이 세트. 학교에 처음 간 페퍼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제 페퍼가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 페퍼 일어나야지. 페퍼, 이제 학교 가자. 네, 지금 가요. 짱짱짱.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페퍼, 근데 얼굴 표정이 왜 그러니? 오늘 개학 첫날인데 학교 가면 다 모르는 친구들뿐이고 선생님도 새로운 선생님이잖아요. 너무 걱정돼요. 페퍼, 원래 처음엔 다 그런 거란다. 걱정하지 말고 어서 준비하렴. 가서 새로운 친구들 사귀면 되지. 잘할 수 있을 거다, 페퍼. 걱정하지 말고 얼른 학교 가자. 알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이번 학기에도 같은 반이니까 정말 좋다, 그지? 그러게. 앞으로 짝꿍이니까 잘해보자. 좋아. 그래서 말이야, 어제 어떻게 됐냐면은 과지가 또 가져갔다니까. 그러게, 못 말려 정말 과지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 정말 궁금하다. 내 짝꿍은 언제 오는 거지? 보로로랑 크롱은 같은 반인데 나 혼자 떨어졌어. 여기가 우리 반인가? 내 자리는 어디 있지? 자자,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누구니란 이름이? 전 페퍼라고 하는데요. 여기 앞자리에 앉으렴. 떨려. 두근두근.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전 여러분의 1년을 책임질 담임 선생님입니다. 자, 박수. 이렇게 우리 반에 온 걸 모두 환영해요. 선생님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어제 한숨도 못 잤답니다. 그럼 우리 한 명씩 나와서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자기소개라고? 싫어. 떨리는데. 그럼 누가 먼저 해볼까요? 저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안녕 얘들아, 나는 포비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내가 좋아하는 건 먹는 거고 노는 것도 좋아해. 앞으로 잘 지내보자. 잘했어요. 그럼 다음 친구. 벌써 내 차례네. 안녕, 난 페퍼야. 반가워. 우리 잘 지내보자. 자, 그럼 이제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책상 위에 연필 꺼내세요. 그럼 알파벳부터 시작해볼까요? 선생님이 가리키는 걸 따라 읽어보세요. A, B, C. 참 잘했어요. 그럼 이번엔 숫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1, 2, 3, 4. 그 다음은 무엇일까? 누가 한번 대답해볼까요? 저요! 그 다음은 6입니다. 참 잘했어요. 저는 숫자 10까지도 셀 수 있어요. 난 100까지 셀 수 있는데. 우와, 진짜 잘한다. 다들 100까지 셀 수 있다니 대단한데? 넌 100까지 못 세니?
넌 아직 잘 못 세. 그렇구나. 그럼 저건 답이 뭔지 알아? 그게 잘...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은 체육 시간이니까 쉬는 시간에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모두들 운동복 챙겨왔죠? 네! 친구들, 오늘 체육 시간은 우리 친구들이 서로 친해지라는 의미에서 2인 생각을 할 거예요. 포비 한번 나와볼래? 네. 이렇게 포비와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겠어요. 2인 삼각은 이렇게 각 친구의 발을 하나씩 묶은 다음 결승전까지 달려가서 가장 먼저 안전하게 돌아오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한번 포비와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볼까? 네, 좋아요. 자, 하나둘 하나둘 구령을 외치세요. 하나둘 하나둘. 자, 발을 맞춰야겠죠? 하나둘 하나둘. 참 잘했어요. 포비 잘했다. 이제 들어가도 좋아. 네. 힘들어. 진짜 그래도 재밌다. 그럼 첫 번째 팀인 누가 한번 해볼까? 데니랑 수지가 한번 나와볼래? 데니, 잘할 수 있지? 그럼 잘할 수 있어. 자, 그럼 한번 달려볼까? 준비하고 출발! 하나, 둘, 하나, 둘. 아파. 데니, 조금만 천천히 달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야, 이쪽이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려워. 하나, 둘, 하나, 둘. 아파. 괜찮니, 데니야? 처음이라 조금 어려웠죠? 하지만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엔 셀링턴이랑 한번 트위 나와볼까? 네. 자, 어깨 동무하고. 그럼 출발해볼까? 준비, 스타트! 영차, 영차! 잠깐만, 셀링턴! 무슨 일이야? 잠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어쩔 수 없지! 나 혼자라도 가야지! 몇 초예요, 선생님? 셀링턴, 이건 빨리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경기가 아니란다. 트위가 다쳤잖니. 얼른 가서 트위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렴. 그게... 트위, 미안해. 어때? 다친 데는? 아니야, 괜찮아. 미안, 빨리 들어오고 싶은 마음에 그만. 아니야. 다음은 페퍼와 캔디가 한번 나와볼까? 우리 차례다. 어떡하지? 잘할 수 있을까? 가자. 영차, 영차. 어떡하지? 넘어져 버렸잖아. 이러다가 나 때문에 지겠어. 캔디가 안 그래도 날 안 좋아하는데 더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지? 페파, 괜찮아? 자, 여기 나 잡아. 얼른 잡고 일어나라고. 알겠어. 끝까지 할 수 있지? 가자, 그럼.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선생님, 저희 다 들어왔어요. 잘했다, 페파 그리고 캔디. 너희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기 좋다구나. 잘했어, 캔디. 정말 멋지더라, 너. 페파, 정말 잘했어. 끝까지 열심히 들어오다니 정말 대단해. 난 못했는데. 괜찮아, 트위.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페파, 넘어진 데는 괜찮아? 어디 한번 봐봐. 내가 고쳐줄게. 고마워. 여기. 페퍼, 무릎 좀 봐봐. 너 여기서 피 나. 어디? 정말 피가 나잖아. 울지 마, 페퍼. 양호실 가면 되니까. 거기 가면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페퍼, 정말 아프겠다. 내가 양호실까지 업어다줄게. 정말 고마워. 너희들 다 좋은 친구들이구나. 처음에 캔디를 만났을 땐 너무 차가워 보여서 무서웠는데. 원래 그런 오해를 많이 받기는 해.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 포비도 덩치가 커서 무서웠는데 이렇게 친절하고. 그리고 너희들과 같은 친구들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나도. 그럼 이제 양호실 가볼까? 응. 다녀올게, 얘들아.
친구들, 오늘 페파 이야기 잘 들었나요? 개학을 하고 학교에 간 페파가 처음에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다행이네요. 우리 친구들도 아는 친구가 없다고 혹은 친한 친구가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용기 내서 새로운 친구들에게 먼저 안녕 하고 인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친구가 먼저 인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유라와 또 만나요.